코리아 오픈에 출전한 혼합복식 단일팀 장우진 차유심조가 최강 중국을 꺾고 정상에 오르며 남남북녀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남북 탁구 단일팀이 정상에 오른 건 27년 만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1대1로 팽팽히 맞선 3세트. 장우진의 날카로운 드라이브가 상대의 구석에 정확히 꽂힙니다. 승기를 잡은 단일팀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는 열광적인 홈팬들의 응원 속에 3세트도 가뿐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세트, 10대8 매치포인트 상황. 장우진이 중국 왕추친의 공격을 받아냅니다. 이어지는 수닝샤의 공격을 차유심이 강력한 맞드라이브로 응수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서로를 껴안는 남과 북의 두 선수. 김택수 감독과 북측 안철용 코치도 주먹을 불끈지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남북탁구 단일팀의 우승은 지난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 이후 27년 만의 쾌거입니다. 지난 16일 첫 손발을 맞췄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번 대회 두 선수는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제 효심이 누나가 옆에서 계속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좀 하나하나씩 끝까지 했던 게 좀 이기는 요인이 아니었나. 혼합복식 우승을 비롯해 남자복식 동메달까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단일팀 선수들의 활약에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출전 전망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